어머, 마스터룸을 구울 때까지 2주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제가 나 여자를? 어, 마두씨. 잘 돼가고 있어요. 버그 하나만 잡으면 돼요. 어디에 있는지도 이미 알고요.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잘 됐군요. 이렇게 되면 예정보다 일찍 끝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엄청난 보너스도 받을 거고요. 고마워요. 커피 진짜 맛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쫓기며 일하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나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거 있어요? 뭐? 샘플 어떻게 됐어? 알골의 사악한 음모를 끝장내려면 그게 꼭 필요한데. 잊지마. 샘플은 남박사 실험실에 있을 거야. 생화학관이지. 내가 준 카드키로 건물 현관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이미 가는 중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남 박사님을 도와 항균 물질을 추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실험의 목적은 좀 더 나은 인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곰팡이의 DNA를 변형하여 물질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었죠. 그건 완전히 기적이었어요. 곰팡이가 분해 과정을 빠르게 할 뿐 아니라 특정 물질만을 골라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험 도중 한 조수의 몸에 그만 곰팡이가 담긴 주사액이 투여되어버리는 사고가 생겼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 공포에 질렸죠. 그때는 그것에 대한 중화제도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조수가 죽게 됐다고 생각했죠. 변형된 곰팡이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군요. 근데 놀랍게도 곰팡이가 DNA 변형을 일으켜 숙주의 세포 조건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자는 살아났나요? 네, 죽지는 않았어요. 짧은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에 쇼크가 몇 번 있고 난 후에 신체 리듬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변형된 곰팡이는 부작용을 일으켜 숙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시켜서 숙주로 하여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어요. 설마 그게 NW 뮤타제? 그렇다면 알고는 그걸 알고서 AGM 활동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거로군요. 다른 연관된 내용은 몰라요. 말해준 게 내가 아는 전부예요. 고마워요, 캐시. 이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는군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연구실 열 수 있나요? 증거 확보를 위해 NW 뮤타젠 샘플이 필요해요. 열쇠가 있긴 하지만 전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실험용 쥐들이 난리예요. 쥐요? 쥐가 왜요? 들어가서 지갑을 가져오려고 해봤는데 쥐들도 감염됐나 봐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들어가 퇴치하고 올게요. 여기 연구실 열쇠요. 조심해요. 매우 위험한 쥐들이에요. 수류탄 있어요? 살인가스도 괜찮아요. 그런 건 없지만 생화학실에 가면 쥐덫이 있어요. 여기 열쇠요.
겨우 다 처치했네. 저기 MW 뮤타젠 샘플 좀 가져다 줄래요? 네, 따라오세요. 어라? 여기 있었는데? 아, 맞다. 다른 방에 갖다 놨구나. 복도에서 두 번째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쥐가 많아요. 저한테 맡겨요. 그 귀찮은 쥐새끼들을 다 처치하고 올게요. 그 방 열쇠예요. 됐어요. 이제부터 저를 하늘인의 피리부는 아가씨라 부르도록 해요. 노력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여기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잘 지내셨어요? 끝! 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Yeah.